안녕하십니까. 러닝 기타 국내 기타 솔로 모음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의 기타 솔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E플랫 메이저의 스케일이 되겠고요. 거기서 이제 벗어난 음들이 뭐 몇 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번 줄의 11번째 프렛을 슬라이드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들어오시면서 비브라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위에 3번 줄에 12플랫, 13플랫 다시 그 다음에 11플랫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마디 보시게 되면 자, 이게 첫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슬라이드와 비브라토를 잘 해주시고요. 아홉 번째 정도의 프렛에서 슬라이드로 11번째 프렛, 비브라토, 그 다음에 3번 줄에 12플랫, 13플랫, 그리고 다시 2번 줄에 11플랫을 비브라토 해주시고, 그 다음에 13플랫 2번 줄, 1번 줄에 11플랫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G-7 부분에서는 지금 13프렛, 여기 도조, 여기를 밴딩. 자, 밴딩을 하고, 그 다음에 바로 11번째. 여기서 밴딩했던 음이 떨어지는 음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게끔 가장 우리가 정점에 도달한 부분에서 바로 떨어뜨리면서 11번째 프렛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마디. 그 다음에 12플랫, 11플랫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두 마디 다시 해보면.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C7 부분이죠. 여기서는 13프렛. 그 다음에 12프렛 3번 줄. 그 다음에. 자, 여기서는 이제 13프렛에서 14프렛까지 반음 밴딩입니다. 그래서 반음 밴딩이니까 소리를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떨어집니다.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마디 F마이너 부분 11프렛에서 9프렛으로 슬라이드.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마디 해보면 자, 다섯 번째 마디 A플랫 부분이죠. 여기는 2번 줄에 8플랫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8플랫 따다다다단. 그 다음 3회는 여기서 좀 강하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12플랫 여기서 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끌고 가서 3번 줄에 12플랫으로 그 다음에 1번 줄에 13플랫 이게 되겠죠. 그래서 두 마디 해보면 다음 일곱 번째 마디 F-7 부분에서 자, 요 부분 1번 줄에 15프렛이죠. 이 부분에서 반음 밴딩을 할 겁니다. 반음 밴딩. 그래서 반음 밴딩 했던 거를 다시 내려옵니다. 밴딩 했다가 다운 시키는 거죠. 그 다음 2번 줄에 16프렛, 3번 줄에 17프렛, 여기까지. 그 다음에 17프렛, 15프렛. 16플랫 그 다음에 15플랫을 슬라이드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근데 2플랫까지 쳐줄게요. 여기까지. 그래서 전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미리 제가 보여드린 그 모범 연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타부와 악보가 있으니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